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드리는 시간이죠. 메디인 시작합니다. 스키뉴스 유수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유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사람 몸에 들어와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는데요. 그 중에서도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바로 HPV, 바로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입니다. 흔히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면 대표적인 여성암인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원인으로만 알려져 있는데요. HPV는 말 그대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최근 남성도 이 HPV 예방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어 관련 내용 준비해봤습니다. 네, 인유두종 바이러스, 그러니까 대표적인 여성암인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여성들과만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바로 잡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HPV, 인유두종 바이러스, 어떤 바이러스인지 좀 짚어주시죠. 아, 네. 이 HPV는 피부 각질 세포층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로 생식기 사막이, 자궁경부암 등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입니다. 현재 발견된 바이러스는 200가지가 넘는데요. 이 중 약 40가지는 생식기에서 발견됩니다. 또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나뉘는데 저위험군은 대표적으로 6번과 11번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성기 사막이 등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입니다. 고위험군은 16번과 18번이 대표적인 고위험군 바이러스로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어떤 경로로 좀 전염이 되는 건가요? 대체로 성접촉을 통해 전파됩니다. HPV는 성관계를 가진 남성과 여성에서 적어도 50에서 80% 정도 일생 중 한 번 감염이 될 정도로 흔합니다. 하지만 면역력에 의해 바이러스가 비활성화되면 이런 자궁경부암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지내기 쉽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남성과 여성 50에서 80%는 일생에 한 번 정도 경험을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흔한지 좀 짐작이 가는데요. 자,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걸리게 됐다. 그럼 일반적으로는 어떤 증상이 좀 나타나게 될까요? 감염이 돼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검사를 해보지 않으면 그 감염 사실을 즉시 알 수는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성기 사막이 등이 발견돼 이상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내가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해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HPV는 감염 후 70%가 1년 안에 사라지고 90%가 2년 안에 사라집니다. 대부분 일시적이고 5년 안에 죽지만 이 중 5에서 10%는 감염을 지속적으로 일으키는데 이 경우 자궁경부암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습니다. 자궁경부암 환자 99.7% 이상에서 고위험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이 발견됐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네, 자, 많은 여성들이 걱정하는 암 중에서 가장 또 두려워하는 게 자궁경부암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자궁경부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게 바로 인유두종 바이러스, 그러니까 HPV라고 합니다. 자, 이 자궁경부암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좀 한번 짚어보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자궁경부암은 어떤 암인가요? 네, 말 그대로 바이러스가 원인의 자궁의 경부, 그러니까 자궁 입구에 생기는 악성 종양인데요. 전 세계 여성 인구 중 15에서 44세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성암의 사망률 2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도 별다른 증상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자, 그러면 자궁경부암에 걸려도 나타나는 증상이 없는 건가요? 자궁경부암도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습니다. 통증이나 혈뇨와 같은 증상은 상당히 좀 진행된 경우에 발생하는데요. 과거에는 이런 환자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다행히도 대부분 정기검진을 통해서 발견되는 초기 경부암이 많기 때문에 아무런 증상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이 자궁경부암 환자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좀 젊은 환자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라고요. 네, 자궁경부암은 우리나라 여성암 가운데 6위를 차지합니다. 매년 3,800여 명의 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약 900여 명이 사망합니다. 선진국은 그 유병률이 줄고 있는 반면에 최근 5년 사이 국내에서는 이 암 환자 수가 15%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젊은 층의 자궁 경부암 환자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자궁 경부암으로 병원을 찾은 20, 30대 환자는 2015년 1만 3,447명에서 지난해 1만 7,760명으로 5년 새 47% 정도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환자가 15%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증가폭이 좀 가파른 그러네요. 네, 가파릅니다. 네. 아, 이렇게 근데 자궁경부암 환자가 점점 젊어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성문화가 점점 개방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그 원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젊은 나이에 바이러스에 노출이 많이 되면 될수록 당연히 자궁경부암의 발생이 증가되겠죠. 또 다른 설명도 가능한데요. 건강검진을 받은 고령 환자에서 이 암 발생이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이 젊은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자궁경부암이 젊은 여성에서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20, 30대 젊은 여성들은 암에서 좀 안전한 나이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검진 자체를 좀 꺼리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궁경부암은 젊은 여성에게 많은 암이지만 20, 30대 여성은 젊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방치하는 일이 많습니다. 산부인과 진료를 꺼리는 것도 이 암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 지난 2016년에 국가 암 검진 사업에서 자궁 검진의 이 연령을 30대에서 20대로 좀 낮추기까지도 했었거든요. 네. 자, 이런 국가 차원의 자궁 경부암에 대한 대비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먼저 다른 암과 달리 자궁경부암은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 예방 백신이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네.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도 특징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도 2016년부터 국가 차원의 자궁경부암 무료 백신 접종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무료 접종 사업 대상은 만 12세 여아,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여학생들입니다.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자궁경부암 검진도 크게 확대했는데요. 기존에 만 30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었던 자궁경부암 무료검진도 2016년부터는 만 20세 이상 여성으로 확대해 좀 보다 조기검진의 기회를 늘렸습니다. 국가암검진 권고안에 따르면 만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또 30대가 되면 반드시 1년에 1회, 40대 이후에는 1년에 2회 정기검진을 받는 것을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보통 다른 암들은 뭐 빨라야 한 40대부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궁경부암 검진은 20대부터 하는 거라고 하니까 이제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암하면 고령층에서 잘 발생하기 때문에 빨라야 40, 50대부터 검진을 시작하는 게 일반적인데 네. 이 자궁경부암은 경부암은 예외입니다. 특히 자궁경부암의 전 단계인 전암 환자는 해마다 늘어 5년 새 28%나 늘었습니다. 문제는 전암 단계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등급, 그러니까 자궁경부암 바로 직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전암 3기의 환자의 나이대를 분석해보면 20, 30대 젊은 층의 비율이 34%나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른 암과 달리 젊은 나이대부터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는 게 유리한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검진 연령이 20대로 낮아진 건 좀 잘 된 것 같은데 자궁경부암 백신 주사를 맞는 나이는 너무 또 어린 게 아닌가 또 싶어요. 네, HPV 백신을 어릴 때 맞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 9세에서 14세의 백신을 맞으면 HPV를 막아낼 수 있는 항체 형성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 시기에 맞으면 면역 반응이 좋아 다른 연령에 비해 백신 효과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HPV 백신은 3회를 접종해야 하는데 9세에서 14세에는 2회만 접종해도 충분한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리해보자면 자궁경부암의 예방을 위해서는 만 20세 이상이라면 뭐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는 게 좋고 또 자궁경부암 백신은 어렸을 때 접종할수록 더 좋다 이건 거죠? 네,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연령은 9에서 26세입니다. 26에서 45세 여성이 접종해도 무방합니다. 때를 놓친 분들, 20대 이상인 여성이라도 예방접종을 하면 바이러스의 감염이나 재감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것보다 접종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현재 접종이 가능한 HPV 그 백신 종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현재 접종이 가능한 백신은 총 3가지로
2가 백신, 4가 백신, 9가 백신이 있습니다. 백신 앞에 숫자는 백신으로 커버할 수 있는 HPV 유형의 수를 얘기합니다. 네. 예. 현재까지는 9가 백신이 국내에 출시된 HPV 예방 백신 중 가장 많은 유형의 HPV를 커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9가 백신은 여성에서 나타나는 자궁경부암, 뭐 질암, 외음부암과 더불어 남녀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항문암 등의 이런 HPV 유형을 90%까지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예방 차원에서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하는 거 100번을 강조해도 모자르진 않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자궁경부암의 검진율 또 백신 접종률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부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에 HPV 백신을 포함시켰는데요. 도입 첫 해에는 접종률이 50.1%였지만 질환 인식 제고와 사업 홍보 등의 성과로 지난해에는 접종률이 87.6%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20, 30대의 여성은 젊은이 암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과 산부인과를 꺼리는 경향으로 이 검진율, 접종률이 모두 낮은 편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가암검진수검통계를 보면 20대의 자궁경부암 검진율은 약 20%, 접종률도 50에서 60%에 그칩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남성들도 이 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네, HPV 백신이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으로 알려지면서 남성에게 필요하지 않은 백신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네. HPV는 성별을 가리지 않고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바이러스가 성접촉을 통해 전염되는 만큼 파트너를 감염시킬 수 있는 위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대한감염학회에서는 남성에서도 HPV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HPV 백신 접종을 함으로써 남성들이 좀 예방할 수 있는 질병에는 어떤 것도 있을까요? 이 HPV가 유발할 수 있는 질환들은 무척 많은데요. 뭐 대표적으로는 생식기에 나타나는 사마귀인 곤지름과 일반 사마귀가 있고요. 또 항문암, 성기암, 뭐 두경부암 종양 등 관련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남성의 HPV 감염이 줄면 여성의 감염 예방에도 도움이 되며 전체적인 감염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 두경부암의 원인으로 이 HPV가 좀 지목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 두경부암은 뇌와 눈을 제외한 얼굴의 점막 부분, 입안, 코안, 목 안에 등에 생길 수 있는 악성 종양을 말하는데요. 네. 이 두경부암의 주요 인자로 흡연과 음주, 그리고 이 HPV가 꼽힙니다. 따라서 HPV 백신을 맞으면 두경부암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인지 전 세계적으로 남녀 모두에게 HPV 백신 접종을 좀 권고하고 있다고요? 네.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에 HPV 백신을 도입한 113개국 중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 선진국을 포함한 40개국은 이미 여아뿐만 아니라 남아까지 접종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OECD 36개국 중 이 절반인 한 18개국도 HPV 백신 접종 대상을 남아까지 확대했고요. 지난해 3분기 기준 1인당 GDP가 한국보다 높은 국가들 대부분 남녀 청소년 모두에게 HPV 백신을 무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이 한국은 GDP 22에 속하는 경제력이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헝가리나 그 멕시코 등과 같이 HPV 정책을 여아에만 한정하고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네. 전 세계적으로 남성 접종도 좀 장려를 하고 있고 또 남성 여성 모두 이 접종을 함으로써 HPV 그 감염이 좀 감소하는 효과를 입증도 한 만큼 우리나라 역시 남성에게도 좀 백신 접종을 지원하는 정책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국내 상황에서 HPV 백신을 여아뿐만 아니라 남아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접종 확대 이익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비용 효과성 평가도 이루어져야 하며 이 비용 효과성 평가를 위해서는 국내의 성역학 자료가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예방접종 외에 성교육 강화 등과 같이 별도로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네. 자, 전 세계적으로 HPV 백신 접종은 여성을 위한 접종에서 남녀 모두를 위한 예방접종으로 좀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국내 HPV 관리 정책 역시 좀 변화가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메디는 여기까지입니다. 유수인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